참으로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.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온 기막힌 날들. 그 통안의 세월을 넘어 이제야 고향에 돌아왔습니다. 지난 5일 유해 한구가 제주에 왔습니다. 74년 만에 귀향. 대전 골령골에서 발견된 고 김한홍 씨입니다. 골령골에는 제주도에서 그 4.3 시기에 군법에 회부된 사람들이 300명이 대전령부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분들이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집단 학살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신원이 확인된 게 처음은 아니고요. 육지에서 이제 행방되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그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희생이 됐다. 뭐 거기서 행방됐다. 이제 문헌상으로나 기록상으로 나오지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확인된 의미가 있는 거죠. 대전 골령골에서 발견된 고 김한홍 씨. 그동안 가족들은 고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. 아빠가 있는데 막 그냥 총살로 막 죽이진 하니까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.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고방 살아나려고 고분을 하니까 이제 토벌대들이 다 내려오라. 내려오면 살려준다. 그러니까 이제 내려온 거지. 내려온 것도 나도 모르요. 아방이구나. 내려와가지고 주정공양에다가 다 간 거예요.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. 경연이 이제 주정공양에 가가지고 죽어버렸지. 죽어버리니까 이제 뭐 어디 죽은 것도 모르고 산 것도 몰라 막 했는데 말지는 알고 보니까 대전형무소에 간 죽은 거야. 아빠 있었으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있어요. 만약에 시체 쳐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. 그냥 막 울었죠. 제일 처음 유해는 고인의 고향 북촌에 들렀습니다. 얼마나 그렸을 고향이었을까요? 3년 전 안타깝게 먼저 떠난 아들을 대신해 그의 손자 품에 안겨오는데요. 고 김한홍님의 유해가 74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셨습니다.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4.3 영령에 대한 농령이 있겠습니다. 일동 농령. 기일을 알 수 없어 생일날에 맞춰 제사를 지내온 유족. 이제는 편안히 고인을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. 바로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통안의 세월을 견뎌오신 고 김한홍님의 손자 김준수님을 비롯한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. 이제 편히 쉬십시오. 부에서 온 편지 김수영. 죽어서 내가 사는 여긴 번지가 없고 살아서 네가 있는 거긴 집안을 몰라 물결 따라 바람결 따라 몇 자 적어 보낸다. 내 몸도 일 집 한 채 없다는 게 서럽구나 안타깝구나. 그러니 아들아 바람 불 때마다 내가 부르는가 여기가 이 몸을 이곳에 묻어주며 그래 눈물 마음을 제조섬이라 그렇게 여기가 고향 땅이니. 긴 세월을 돌아온 고인이 부디 한도 원도 없이 고향의 품에 잠들기를 온 마음을 담은 추모 공연이 이어집니다. 고인이 생전에 살던 집입니다. 농사 짓고 말과 소를 기르던 청년 김한홍. 이 고향 집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? 오셨으니까 그냥 사우님을 많이 먹고 살았거든. 수도 없을 때 사우님을 헌사발 떠다가 올리고 싶어. 그런 기분이 든 거라 나.
우리는 사삼을 꺾었는 뒤 이런 걸 못 봤거든. 다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고생만 했지. 뭐 이런 기쁨을 못 봐봤어.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이나. 고향 제주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 고인을 모시고 있는데요. 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이들의 신원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. 이제 1441구가 발굴이 됐잖아요. 그 발굴 유해 가운데서 70구를 우선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유전자 감식을 실시했습니다. 저희 제주도와 사삼평화재단 스스로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법의학교 이승덕 교수님하고 행안부 유족회분들, 대전 산내사건 유족회분들하고 해서 같이 시효 채취를 통해서 그분들의 도움 속에서 저희가 이제 유전자 감식을 하게 됐고, 그중에서 한 분이 지금 신원낙인이 돼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고향으로 모시고 그리고 신원낙인 보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. 고향과 떨어져 고통 속에 쓰러져간 사람들, 그 한 분 한 분의 귀향을 우리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올려볼 그 차갑고 매서운 바람과 비바람 속에서 74년을 기다리시다가 이제야 고향에 돌아오신 것을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. 그 아빠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즐거운 일에 아빠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못 보고 아빠가 죽어서 가오니까 너무나 어울려가지고 어울려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있어서 우리 아버님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긴 세월을 돌아 한 줌 재로 찾아온 고향. 부디 그 한의 세월을 잊고 이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. 행방불명된 재소자들은 과연 어디가 마지막이었을까? 우리는 늘 궁금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대전 곤령골에서 애타게 그리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.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앞에 나타난 실체적 진실입니다. 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제주 4.3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. 뭐 한국전쟁이라든가 여순사건이라든가 이러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유해 발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신원으로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난 것은 최초거든요. 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전국 과거사 진상규명의 해결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. 4.3의 광풍 속에 강제로 고향 제주를 떠나 결코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. 늦었지만 이제라도 더 많은 이들이 고향 제주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